오늘 이 본문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믿음으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는 구조가 있고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구조와 방향, 구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설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그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뭐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해가 없어지거나 공기가 없어지거나 뭐 산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세팅해 놓으신 구조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있어요. 반대로 방향은 바뀝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든지 거기에는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도 있고 또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창세기 4장 16절에 보시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는 말씀이 나오죠.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그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방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즉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은 타락한 문화, 타락한 문명을 건설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인이 에녹을 낳은 후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지금은 도시겠지만 그때는 성이겠죠. 왜 성을 만들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짓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또 가인의 후손인 라멕을 보면 이 사람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부 다처제를 도입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막 자랑하죠. 그러면서 그런 것을 정당화해버리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더 심해지니까 지난번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타락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도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또 타락하죠. 그래서 결국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이라는 것은 그냥 뭐 조그마한 그런 탑이 아니라 거대한 최첨단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욕망의 동기로 그러한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그 동기가 잘못되었고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문명, 그것은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피터 브루겔이
그린 바벨탑 그림입니다. 이거 실제로 뭐 바벨탑이 이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문제일까? 이 피터 브뤼겔은 그 왼쪽 밑에 보시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죠? 뭘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있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신격화할 때 모든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바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바벨탑이 서 있는 이 갈대아 우르 땅, 그리고 너가 태어난 곳,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2절에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축복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떠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할 거다. 이 언약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팔머 로버트슨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The Christ of the Covenant에서 The Covenant of Promise, 언약의 약속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즉 믿음의 그 기원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믿는 자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그 방향의 교차점, 크로스로드를 만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창세기 4장 이후부터 가인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바벨탑이죠. 근데 거기에 있던 아브라함은 떠나서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 땅으로, 서쪽으로 가죠. 그래서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이렇게 교차로, 크로스로드, 방향이 다른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부르심에 올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본문 앞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의 삶을 평가하면서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믿음으로, by faith. 그렇게 그분들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뿌리와 출발점, 전제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아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벨탑이 있던 그 시날 광야 또는 남
남 메소포타미아의 수도였던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이 우르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고요. 갈대아는 그 지역 전체 그리고 그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 남 메소포타미아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죠? 이 우르 땅은, 갈대아 우르 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끝에, 페르시아 만 그 입구에 있는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그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대영 제국 박물관에, 런던 대영 박물관에 가시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 우르 땅이 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기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천문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 당시에 최첨단 과학이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아주 자기들이 자만한 것이죠. 자기들의 과학과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도시를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래 그 당시에는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버지가 이제 데라였습니다. 아들이 셋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중에 하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홀이 있었는데, 그 하란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이 이제 롯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롯을 데리고 그 남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서 저 북쪽으로, 북서쪽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바딴 아람,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서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아주 황야고 사막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여정은 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그 길을 초승달처럼 생겼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밑에 남 메소포타미아에서 북하란까지가 약 1000km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31km예요. 우리가 하루에 많이 걸어도 낙타와 함께 걸으면 한 30km 정도 걷는다고 가정했을 때 약 35일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모래 폭풍이 막 몰아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 이것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우르는 지금의 그 이란, 이라크 쪽인데 이 하란은 지금 터키 남동쪽에 있습니다. 거기 큰 그 주 이름이 산 우르파라는 주가 있는데요. 거기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그런 평야 지대입니다. 근데 남 메소포타미아도 북 메소포타미아도 다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섬겼던 우상이 달신입니다. 달신, 달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음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동양에도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 음력을 썼지 않습니까? 왜? 음력은 농사 짓는데 아주 정확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뭐 초복, 중복, 말복, 뭐 경칩 이런 단어들, 계절에 대한 표현들, 뭐 개구리가 나오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 거 보면 아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농사에 필요한 정보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란은 북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로서 농업이 아주 발전한 곡창지대였어요. 그 당시에는 밀과 콩이 많이 났고요. 지금은 면화,
그리고 옥수수 재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라는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거기서 살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남쪽이 아니라 원래 그 갈대아 우르가 이 산 우르파 지역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가면 아브라함과 욥, 성경에 나오는 욥의 유적지가 있어요. 그 욥의 동굴도 있고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동굴도 나오고요. 그 이제 모슬렘들이 그것을 성지화 시켜놨어요. 그 얼마나 정확한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아는 야곱, 야곱이 외삼촌 나홀의 집에 바로 여기 하란에 살았거든요. 여기에 살면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베냐민을 제외하면 모두가 다 이 하란에서 태어났어요. 하란에서 자랐어요. 그 나중에 다시 가나안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6장 5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왕에게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하란이라는 도시 이름은요, burning place, 불타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왜 불탈까요? 여름에 너무너무 덥습니다. 거의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겨울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하란에 가시면 아주 특별한 이런 건축 그 집을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 민속촌에는 아직도 이런 집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들어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제 계란집이다, 에그하우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beehive house, 벌집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흙으로 집을 짓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짓고 위에 이제 구멍을 이제 햇빛을 받기 위해서 구멍을 내는데 이렇게 지으면 이 보온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짓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족 가옥 주택은 이 하란에서만 볼 수 있고 이 코로나 전에는 사실은 이 하란이 터키의 유명한 관광지였어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좀 뜸해졌지만 요즘 다시 한국 분들이나 이런 성도님들이 하란을 방문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스탄불에서 바로 직항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남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지만 북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풍요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가나안은 절대로 이런 풍요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가나안은 별 볼 일 없는 변방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 가나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어리석은 그 여행이죠.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일곱 족속으로 정리가 됩니다만은 매우 타락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 이미 아버지는 거기서 돌아가셨고 그 가족들이 다 온 게 아니죠. 그 나홀은 거기 살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부인 사라와 그 다음에 조카 롯만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지 나머지는 다 거기 살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가 1065km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 것보다 조금 더 먼 여정이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됩니다. 왜?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미 기존에 아주 잘 established 된 좋은 지역, 거기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comforting zone을 다 벗어버리고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위험하고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곳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대민족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강을 건넌 사람들. 우리 사람은 아주 간사하기 때문에 환경이 편하면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되죠? 신앙이 성숙해지게 돼 있어요. 연단을 받으면 신앙이 더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한동대의 초대 총장이셨던 고 김영길 총장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살아계시는 김영애 사모님, 이 두 분은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의 초대 첫 번째 장로님이셨어요. 수석 장로님이신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나사에서 일하시다가 대전의 카이스트에 와서 교수님으로 뭐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 좋은 그런 자리에 계셨죠. 근데 갑자기 포항의 어느 재단의 이사장님이 이분을 총장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김영길 총장님과 그 김영애 사모님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저 포항은 그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의 변방입니다. 지금도 뭐 지방이죠. 거기에 제가 가야 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이게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광야죠. 건물을 한동 한동 지으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농담삼아 그래서 이름이 한동대학교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작년에 우리 김영애 권사님 여기 오셨잖아요. 간증하시는 거 여러분 다 들으셨죠? 초창기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개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학생들을 받았는데 재단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수백억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와 계시는데 학교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때는 온누리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크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 다음에 은행 대출,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 부채를 탕감을 해줬어요. 어마어마한 희생이죠. 그래서 한동대학교가 문을 닫지 않고 개교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축복을 하시는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한동대학을 도와주고 더 수지가 맞았습니다. 더 큰 축복 받았습니다. 저는 한동대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에 30주년이 되는데 이제 한동대학이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국외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글로벌한 기독교 대학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한동대 학생이라 그래요. 제 수업도 들었다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에 비해서 더 분명한 것은 주님의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녀뿐만 아니고 영적인 자녀들을 다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복음은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다.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노아에게 주어진 언약은 메시아가 그 하늘의 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축복에 참여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나중에 이렇게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것이라는 거 아마 제대로 상상을 못했겠죠. 왜? 지금 눈에 뭐 아들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처럼 된다고 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었겠죠. 아마 지금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서 보면 와,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네 놀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계속해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내했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실 때 나이가 99세였고요. 그때 이름을 바꿔버리죠.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뭐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마는 그 아브라함 조금 다릅니다만 뜻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90세의 사레도, 사레라는 말은 아주 귀족 여성, 사라로 바꿔버려요. 그것은 바로 열국의 어머니,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름을 바꿀까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믿음의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열어가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바꿔버리시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천주교에서도 영세 받을 때 영세명 주죠. 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이 유럽에서 오래 살면서 제 한국 이름이 있는데 이 한국 분들이 아닌 분들에게 제가 이름을 이야기해도 다 잊어버려요. 그냥 패밀리 네임만 기억하고 이 퍼스트 네임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발음도 막 이상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한동대에 딱 들어가면서 제가 영어 이름을 하나 픽업을 했어요. 그게 존이에요, 존. 왜냐하면 제 끝에 이름이 준하고 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그 제가 요한을 좋아하거든요.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동대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 교수님들이나 외국 학생들에게 저는 I'm John 그래버리면 제 이름을 금방 기억해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은 그냥 John Cho입니다. 쉽죠? 우리 한빛교회 계시다가 지금 서울에 들어가신 우리 윤태연 집사님, 그 한국만 이름, 한국 이름으로 하면 외국 분들이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윤, 얼마나 쉬워요. 금방 기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독일이나 유럽이나 해외에서 글로벌하게 활동하실 때에는 기도하시면서 한국 이름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이름 하나 여러분 픽업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가지고 그 믿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이름 하나 쓰세요. 저는 그 학생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요,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받을 영적인 축복을 암시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은 그가 할례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이미 할례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받은 유대인의 조상도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할례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말라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여기 보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지금 세례 주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신앙을 고백하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오죠. 하나님이 갑자기 너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려라. 완전히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종을 데리고 장작, 양 없이 그냥 갑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자기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이삭과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너희에게 함께 돌아올 거다. 함께. 함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왜 종들을 안 데리고 갔을까요? 아마 종들이 말렸을 거예요. 부인에게도 말 안 했을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좀 더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된 사라가 얼마나 큰 쇼크를 받았을까. 그래서 사라가 좀 더 세상을 일찍 떠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알았을까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안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릴 거야. 이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쇼렌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믿음의 점프라 그랬어요. 믿음의 도약.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두 가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그 과정이 제가 이해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니거든.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스탑 시켜버리죠. 보니까 뒤에 순양이 한 말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희생당하실 것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모리아산 바로 갈보리입니다. 십자가가 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항상 이런 어려움이 와요. 오늘 오후에 우리 청년들 또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한번 모아보아라 그랬어요. 그 중에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렇죠. 그럴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연단되는 과정이고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궁극적인 소망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영원한 도성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바벨탑 같은 그런 휘황찬란하고 아주 판타스틱한 그런 도성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주님이 주인이신 그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말했죠?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다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혼돈스러워할 때 이분이 쓴 책이 바로 키비타스 데이, 하나님의 도성. 키비타스 테레나, 이 땅의 도성은 결국은 망한다. 어떤 제국도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과 믿음은 이런 의미에서 같이 가는 겁니다. 소망이 없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잠시 머물렀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독일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가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은 아니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고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저 스페인 북쪽에 있는 산티아고로 가는 그 순례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데요, 거기 많이 가요. 한국 분들도 엄청나게 가더라고요. 제가 만난 한동대 여학생 한 명도 거기 갔다 왔대요. 2주간이나 걸었대요.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신다면 다녀오시면 좋겠죠. 근데 거기 못 가셔도 괜찮아요. 독일에도 루터의 순례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우리의 일상생활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에서 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 갈라디아를 쓴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자꾸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할례 받으라 그러고 율법 지키라 그러고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도 의롭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율법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된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면은 나중에 그들도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우리 세대에 몰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세대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한동대가 처음 그렇게 시작할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대학 총장님들이 서로 한동대 오고 싶어가 방문하고 싶어서 막 연락이 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 한빛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열방의 빛을 발하고 주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귀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